자, 4강입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고요. 이제는 좀난 코스죠. 실제로 31번부터 40번까지는 선택지 자체의 어휘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문제 자체도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해서 크게 당황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배치 배열과 그 룰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져서 설명하는 어구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어려워지겠습니까? 자, 이런 자신감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ABCD의 선택지 품사가 다릅니다. 이거 31번 문제는 어이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품사가 서로 다른데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자, 이 자리는 동사의 자리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럼 동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답을 못 써요?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1번 문제는 조용히, 자, 속으로 웃으세요. 주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냈고요. 자, 그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tise라고 하는 건 전문성이죠. 그 다음에 Family Law라고 하면 이제 가족법이 되겠습니다. 자, Practice라고 하는 건 뭐죠? 아, practice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practice는 원래 반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 연습. 두 번째는 반복되는 실행의 뜻이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거니까 무슨 뜻이 있죠? 관행과 관습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의 자, 반복되는 진료 행위와 자, 그다음에 반복되는 업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셔야 맞아요. 요거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토익에 여러분들 빈번하게 등장하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법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로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정안 되면 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가족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어떻게 된다? 자, unsurpassed의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 사이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surpassed가 능가하다의 뜻이잖아요. on이 붙었으니까 능가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다. 자, 이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자, 그때 여러분들, isn't surpassed. 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고급진 그런 표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자, 131번 문제도 자, 다시 한번 품사와 자, 품사의 문제라는 거. 자,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32번으로 가겠어요. ABCD의 선택지가 자, 어떻죠? 이거 품사 어때요? At least는 최소한이라고 하는 부사잖아요. 적어도 이런 뜻이고. Instead of는 전치사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수거죠. 부사 전치사의 자, 구성이지만 한 단어로 전치사로 칩니다. 세 번째로 가시면 by means of는 뭐죠? 자, 요거는 어떠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뭐뭐를 써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by means of a crane이라고 하면 crane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뭐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크레인을 써서 이렇게 번역해요. 한국말로. 뭐뭐를 써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것도 전체가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은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가지고 무엇무엇의 수단에 의해서 뭐 이런 어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so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건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자, must be submitt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핵심인데 two weeks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전치사와 전치사를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 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before와 after는 단독으로 전치사 접속사로 쓰이는데 앞쪽에 기간의 명사가 붙게 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전치사 접속사로 보세요. 라고 누차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문장은 이미 이거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바로 계획된 날짜의 2주 전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전치사가 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계획된 날짜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이틀 대신에 이틀의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맥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자, 문장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추가 설명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After나 Before라는 단어는 단독으로도 전치사 접속사가 되지만 앞에 기간명사가 붙어서 전체가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문장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Request가 제출됩니다. 제출돼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언제 정보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 누굴 수식하는 뭘 찾아야겠어요? 바로 2days를 수식하는 부사를 답으로 찾는 게 맞다 이거죠. At least는 두 단어지만 반드시 앞에서 뒤로만 수식하죠. 수형용사 앞에서. 그래서 최소한 자 이렇게 되겠어요. 최소한 뭐뭐하기 이틀 전에 라고 하는 어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구조가 복잡하기는 했고 before라고 하는 단어가 특징이 굉장히 있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그걸 잘 뚫고 자 지금 before 앞에 관습적으로 자 전치사 before 앞에 관습적으로 잘 달라붙는 그 명사가 있어요. 그 앞에 수형용사가 있고 그 수형용사를 수식하는 자 부사구를 찾아서 이 전체를 뭘로 하나의 전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자, 능력이 되는 것이 자,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품사 문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품사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무리 짓고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타임 오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휴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휴무에 대한 요구, 요청서가 이런 얘기예요. Request는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제출돼야 되는데 HR이라고 하는 것은 Human Resources가 되겠어요. Human Resources는 잘 아시겠지만 인적자원의 뜻이죠. 인사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된 날짜에 최소한 적어도 이틀 전에는 제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품사적으로 이것저것 여러분들 걸리적거리고 막 복잡하고 하시면 시간이 더 들더라도 그냥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시면서 ABCD의 선택지를 대입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3번의 ABCD의 선택지가 전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sympathy는 동정심, gratitude는 감사함, challenge는 도전. 이런 뜻이 되겠죠. 혹은 도전 과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 요거는 앞에 expressed가 딱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단서가 됩니다. 자, even though는 접속사니까 아마 컴마가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 주어예요. 그냥 누구로 합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표현했습니다. 뭐뭐뭐를. 그러면 뒤에는 자, 표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와야 돼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죠. Expressed sadness 혹은 satisfaction 만족감 혹은 sadness는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누구밖에 없죠? 감사함을 표현했다, 자신감을 표현했다 아니면 sympathy 동정심을 표현했다. 이 정도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장의 내용을 여기까지 다 못 찾겠죠? 자, 그럼 확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자, 이 회사가 자 suffer라고 하는 것은 고통 따위를 겪다, 입다, 받다의 뜻 아니에요? 뭐를? losses. 손실을 지금 입었습니다. 자, 바로 이윤의 측면에서 자 three quarters in a 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기 동안 연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in a row라고 하는 것은 일렬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연속으로 손상을 입었어요. 좀 부정적인 뉴스네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CEO인데 이 양반이 뭘 표현했습니까? 자, 바로 확장의 전략. 자, 이 점에 있어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도전 의욕을 표현했습니다라고 해서 챌린지에다가 답을 쓰시면 안 돼요. 챌린지는 여러분들 도전 혹은 도전 과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도전 의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definition, 정의를 알고 있어야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A라고 쓰고 B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영어 단어는 막 뜻이 막 확장도 막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D번은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셨어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역시 30번 때 자, 주어진 그런 문제에 다워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35번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이거 선택지 자체가. 그런데 주셨어요, 또. 이것도 품사가 서로 다르고 어형이 달라요. 어형이 다른 품사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죠. 더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명사. 그럼 명사처럼 생긴 애 누가 있어요? 끝났죠? 자, 해석은 잘 안 돼도 정답은 C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description 같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에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 나머지 A번과 C번과 D번은 거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셔도 되지만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요것은 재량, 재량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재량으로라고 하면 따라다니는 전치사가 at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at one's discretion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재량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at the discretion of somebody라고 하면 자 누구누구의 재량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discrete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인데요. 자,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재량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뜻이 확장됐구나. 요거는 별개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discretely라고 하면 별개로 따로따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단어 있죠? 요 단어가 바로 요 재량권의 자, 형용사형이 되는 거예요. discretionary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요거는 재량에 의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활용도는 다들 떨어져요.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는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C번을 중심으로만 정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t the discretion of somebody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를 아시면 더 훨씬 더 좋아요. 어느 측면에서? 이 문제는 어차피 맞췄겠죠. 독해적 차원, part 7의 이 표현이 나오게 됐을 때 해석이 깔끔하게 잘 되겠죠. 자, 이런 점들까지 감안해서 자, 여러분께 강조점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Vendor selection이라고 하는 건 vendor가 원래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판매업체 선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판매업체 선정은 solely는 솔로 알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자, 누구의 재량권에 있습니까?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자,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5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다섯 문항이 파트 5에 남아있어요. 자, 아직 에너지 좀 남아있죠? 자, 그러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전반부의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 자, 잠시 휴식 취하시고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자, 후반부에서 36번부터 자, 다시 다섯 문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문제 자,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보시죠.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형용사입니다. 자, 뜻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부터 점검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Eligible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적합한. 자, 근데 얘는 절차 따위가 적합할 때 쓰지 않아요? 사람을 설명할 때 씁니다. 사람의 자격
따위가 갖추어져서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요건을 갖춘 적합한의 뜻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Eligible candidates라고 하면 적합한 candidates,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Qualified하고 동의어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일단 얘가 여러분들 그 명사로 꾸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호론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합하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명사가 나왔을 때는 for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딱 대입해 보니까 좀 들어맞긴 하죠, 그죠? 앞쪽에 비동사도 있고 답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수험에 대한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선배 학생들 혹은 강의자들 이 요거는 좀 틀을 좀 가지고 덩어리를 전체를 좀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꼭 수거 표현은 아니에요. 수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룰을 갖고 있거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외워서 쓰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어리를 외우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런데 B번의 선택지는 어떨까요? 자, B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Possible이 이제 두 번째 선택지인데 Possible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 한번, 요거 좀, 요건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Decisive는 결정적인 그런 뜻이에요. Decisive goal. 그건 뭐죠? 결정적인 골이 되는 거죠. Decisive victory.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적 승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Significant는 considerable과 똑같죠. 양쪽으로 상당한 질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선택지 네 개를 갖다 쭉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나머지 아이들은 뜻만 얘기해드렸는데 요 아이만 굳이 자 이런 틀까지 함께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거는 이제 그만큼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한데 자 한번 이렇게도 한번 따져봅시다. Obtaining a credential. 자 cred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credit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인데 요거는 외교관에게 주는 신임장. 혹은 외교가에서 쓰지 않으면 자격증의 뜻이에요.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외우시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판에 또 물어보면 또 모르고 아, 토익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점수가 안 올라? 그렇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 철저. 암기 철저. 필요한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갖다가 획득한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써? 바로 디자이너로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인데 certify는 인증하다의 뜻이니까 공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공인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서의 자격증을 획득한 이후에 줄리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제 무엇입니까? 자 프로모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가능되죠. 혹은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프로모션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그래요. 자, 그러면 B번은 왜 답이 안 될까요? 자, 요거 여러 차례 토익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possible은 가능한의 뜻이지만 I'm possible 되나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something이 가능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possible을 갖다 놓고 for 이하에 대해서 정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가능한의 뜻은 A번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자, it's impossible, it's possible. Okay? 자, something is possible.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B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something을 설명하는 단어다. 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서 A, B가 혼돈이 없었다면 그냥 possible의 뜻만 얘기하고 지나갔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면 be eligible for를 아예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B번도 해석해보면 말은 되지만 이거는 확실히 답이니까 답을 어디다 쓰겠어요? 이 아이가 오답이 되는 이유를 몰라도 일단 시험 보러 가셔서 답을 A에다 써야 돼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거든요. 자, 이런 점들도 고려하셔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 있는 표현은 반드시 그거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것을 우선시하고
왜 얘는 답이 안 될까? 나는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something만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Senior Application 자, Engineer인데 여기서 Application은 앱의 개념이에요. 요즘에. 그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응용 프로그램들 있죠? 자, 그거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Senio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나이가 제일 많은 거니까. 그래서 자, 수석 자, Application Engineer 혹은 Chief라고 하는 말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곳으로의 승진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요거를 받은 이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36번도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7번입니다. 7번은 ABCD가 어때요? 품사가. 얘 접속사. 얘는 in order to니까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부정사의 변종이니까. 더 이상 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C는 부사입니다. 자, 근데 thereby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거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뜻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요 단어는 37번이기 때문에 지금 등장한 선택지이고 이미 여러분들 다 맞춰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답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번 때 후반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이제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지로 나와 있는 단어들 잘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은 얘가 답이 아니지만 언제? 돌고 돌아서 답이 됩니다. 그게 토익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로 등장했던 아이들은 반드시 언젠가 정답이 된다. 이것이 저의 지금 경험입니다. 한 15년 정도 데이터를 쭉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야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나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택지로 등장했던 것들은 잘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If only. 자, 오로지 뭐뭐 했을 때만, 뭐뭐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자, 얘는 접속사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빈칸 이하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Fulfilling 자, state requirement라고 해가지고 자, 뭐 state가 여기서 뭐 주정부의 뜻일지 뭘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예? 자, 요구 조건은 맞죠? 이거를 갖다가 충족시킨다. Fulfill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시킨다. 자, 혹은 이행하다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충족시킨다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fulfilling을 이 자리에 두고 접속사 결합은 가능합니까? 네. 분사 구문에서 자, 뒤쪽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다시 되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A번과 D번은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답 쓰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일부러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틀리신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시험 보러 가셔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맨날 뭐부터 따져요? 품사. 알아요? 품사? In order to는 부정사예요. 근데 무슨 놈의 ing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끼셨어야 됩니다. 자, thereby는 가능한가요? 네. 왜냐면 자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본다면 분사구문 앞에 부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를 놓고 이제 해석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품사 접근을 통해서 구조를 따져봤는데 A, C, D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주어졌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이해됐죠? 자 그럼 냉정하게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까요? 소방관들입니다. 이 도시를 위한 소방관들이고요. 자 들어야만 돼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되죠? ongoing은 별표 3개, 계속 지속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갖다가 꼭 들어야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자, 주정부, 여기서 말하는 건 state는 주가 되겠죠. 자, 그 주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 있죠?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뭐뭐인 반면에나 뭐뭐, 오로지 뭐뭐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오히려 자, 연결부사가 들어 그죠? 예, 붙어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저걸 들음으로써 자,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요구 사항들을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꼭 들어야 된다. 이것이 문맥상 적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될 거예요. 자, 요구하기 위해서
주정부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어때?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B번에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아요.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fulfill이 어떻게 돼야 돼요? ing를 제거하고 나타나야 여러분들 B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걸 노린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제가 그것을 함정으로 포인트로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낚이신 학생도 있을 겁니다. 파닥파닥. 알겠죠? 앞으로는 낚이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답을 쓰는 훈련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38번입니다. 선택지의 품사가 어때요? 얘는 형용사, 대명사. some도 형용사, 대명사. 물론 some은 부사로도 쓰는데 그때는 자 대략이라고 하는 뜻으로 숫자 형용사 앞에서만 써요. one another는 each other와 똑같습니다. reciprocal pronoun, 상호대명사입니다. 서로서로. 노원은 명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자, 바로 if 이하의 주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다 가능하겠네요. 자, 전부 명사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in rows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s가 붙었다. 여기는 뭐다? 단수의 주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few라고 하는 것은 몇몇의 뜻이기 때문에 오답이고 one another는 서로서로니까 둘 이상이겠죠? 안 됩니다. 노원은 되고요. some은요. some은 여기서 지금 enroll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죠. 몇몇 사람들을 말하죠. some은 가산과 불가산 명사를 다 대신하는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some people을 줄여서 쓴 거죠. 그러면 이것도 복수명사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D.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 품사 접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바로 S라고 하는 단서 하나를 이용해서 단수명사의 답을 썼어요. 정답 D.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풀이의 프로세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가장 경제적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랑 자, 아이디어를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냈고요. 자,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roll은 등록하다의 뜻이죠. Evening Web Design Workshop이 되겠어요. 이것에 아무도 자 enroll 등록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session. session은 특별 수업의 뜻이 있죠. 회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 회의 기간 특히 자, 세 번째는 특별 수업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특별 수업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다시 잡혀질 거예요. 어디로? 다른 시간대로 일정이 다시 잡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해석을 이거를 갖다가 S를 못 봤더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썸을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아무도 안 했을 때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가장 문맥상으로도 타당성이 있죠. 다만 그렇게 다 읽고 해석하고 답을 쓰려면 뭐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항상 선택지를 보면 그죠? 여러분들 품사부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있으면 그것은 활용하셔야 되는데 주어 자리의 명사는 여러분들 동사의 숫자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39번입니다. 자, ABCD의 선택지 모두 뜻이 달라요. Consideration은 고려, Registration은 등록, Construction은 건설, Participation은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해석 안 하고는 못 가겠네요. 자, 바로 자, town council. 시티 카운슬과 똑같죠.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Cherry Creek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시의회가 자, take 그다음에 a into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했을 때 바로 selecting a site for the new city library입니다. 요거는 분사 구문이네요. 자, 선택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시의 도서관을 위한 장소를 선택할 때 대중의 의견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 고려하겠다. 자, 이거 수거 표현 묻는 거구나. Take A into consideration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서 줬으려면 뭘 답으로 썼어야 될까요? Account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Account에는 설명의 뜻이 주로 있고 장부의 뜻이 있고 계좌와 계정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자 요것도 수거 표현이 되면 고려하다의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take a into consideration은
something을 consideration 속으로 가져가 보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더 잘 외워두셔야 되는 것은 take A into account를 더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현대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요즘에는요 take into consideration을 하나의 뭘로 봐요? 완전 덩어리 표현으로 보고 목적어를 명사 목적어를 뒤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the public's suggestions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 여기 뒤에. 여기 뒤에다가 줄 수도 있어요.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s suggestions.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여기에 이제 자, 품사 문제가 나옵니다. consideration과 considering을 같이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우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considering이 답이야. 수거 표현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take into consideration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아주 정직하게 목적어를 주고 into consideration을 뒤에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 쓰시기에 굉장히 편리했으나 앞으로 이제 자, 이것이 consideration과 considering을 같이 주는 품사와 어형의 문제로 이제 자, 출제가 됐을 때는 수거 표현을 반드시 알아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도서관 부지를 선정할 때 자, 대중의 제안과 의견을 고려를 하겠다. 시의회가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39번 마무리 짓고 마지막 14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택지 ABCD가 모두 ED형이고 뜻이 달라요? 자, precede는 뭐죠? 그죠? 선행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행되어지다. 프리가 원래 앞쪽이잖아요. 자, seed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Restrict는 제한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한되다. 자, interfere는 자 방해하다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받다 이런 뜻이고, bother도 뭐죠? 이것도 누구누구를 괴롭히다의 뜻이죠. 자, 다른 단어들은 다 몰라도 자, interfere는 뭐뭐를 방해하다의 뜻이면 something이 방해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괴롭히다, annoy의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somebody예요. 따라서 저는요, 자, 기본적으로, 앞쪽에 주어 더 use를 딱 보자마자, 사용이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D번부터 먼저 소거하셨길 바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어휘 문제로 접근해보는데, mobile devices. 그래서, 자, 모바일 장비 있죠? 이것들의 사용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바로, 자, research center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선행되나요? 방해받나요? 말도 안 되죠? 자, interfere와 관련된 어떤 어법사항들 단어의 특징을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사실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30번 때 열문항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좀 잘 소화를 해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억돼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지점들 여러분들 소화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그 마지막, 140번까지의 파트 5 강의는 저희가 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복습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자, 5강에서 141번부터 52번까지의 문항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강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